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안녕하세요. 줄라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자, 왠지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want를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. I can't wait to를 이용해서 말해주는데요. I can, 나는 할 수 있다. 그런데 뒤에 not이 붙어서 I can't 라고 했네요. 그럼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되겠죠? wait, 기다리다. 그럼 I can wait, 나는 기다릴 수 없어. to, 뭐뭐 하기를. I can wait to, 직역하면 나는 뭐뭐 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 라는 말이 되겠죠? 즉, 이 말은 빨리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말이 돼요. 기다릴 수 없으니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I can wait to see 라고 하면 see, 보다 라는 뜻이죠? 그러니까 I can wait to see, 빨리 보고 싶어 이런 말이 되겠죠? 자, 그럼 조금 더 길게 나는 너를 빨리 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I can wait to see 너를 you까지 붙여서 I can wait to see you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. 너무 쉽고 간단하죠?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I can't wait to see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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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리시죠? 더 나아가서 I can't wait to 다음 동사 원형을 넣어주면 빨리 동사 원형하고 싶어 라는 말로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. 빨리 말하고 싶어. I can't wait to tell. 빨리 씻고 싶어. I can't wait to take a shower. 빨리 자고 싶어. I can't wait to go to bed. 빨리 소풍 가고 싶어. I can't wait to go on a picnic.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? 자,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오늘의 댓글, 다음 영상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와 함께 해석을 적어주세요. I have no idea what that means, but I can't wait to see. But I can't wait to see. But I can't wait to see.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